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플스톰의 그란트리스모 7 히스토릭 스포츠카 마스터즈 마지막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 컨트롤러에 3.5mm 잭 마이크만 끼워서 녹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유가 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게임을 녹화하고 싶다는 나의 조그마한 소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PS5 공식 헤드셋에서 지원하는 그 마이크 상태가 뭐 이거 뭐 노이즈 캔슬링? 뭐 이지랄 아니 죄송합니다. 이 난리를 피고 있던데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듣기 좋게 들리진 않는 것 같고 게임하고의 소리 차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가 제가 PC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환경이 그나마 비슷하다 라는 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작아갖고 컨트롤러에 붙여도 그렇게까지 제 목소리가 인식이 될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게임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릭 스포츠카 마스터즈 3개가 있었는데 뉴드블루 그린 복적을 깼고 스파파랑 코샹을 깼어요. 이거 아마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구드드 모터 서킷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문제는 제가 구드드 모터 서킷을 잘 모릅니다. 이게 그 구드드라는 게 무슨 자동차 축제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 코스 자체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잘 돌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뭐 하라고 하면 못할 건 없겠죠. 뭐 어떻게든 31만원짜리 차 타고 나와도 되고 1등 하는 거에만 관심 없으면 이때는 아 이 정도 파워에는 적이 없군요. 그 저 뭐야 4륜구동 차량이 없군요. 60년대에는 4륜구동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아직 발명이 안 됐을 수도 있나? 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거의 다 FR 쪽인데 그나마 전륜구동 FF 중에 가장 강한 게 왜 지금 그거 찾고 있냐면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원래 FR하고 MR은 변태들이나 타는 차예요. 너 터지려고 작전을 했구나 니가. 그러면 PP는 됐고 이 중에서 그나마 타기 쉬울 만한 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 아 닛산이 있구나. 닛산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여기 타이어를 뭐 이딴 걸 끼고 있냐? 여기서 이거 들어가서 타이어를 좀 좋은 걸로 낄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퍼포먼스 포인트 580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뭘 끼워야 그게 잘 나오는지 설명을 안 해줘갖고 레이싱 하드 정도면 괜찮을까? 세팅 가서 레이싱 하드를 끼면 536, 545 미쳤죠? 스포츠 소프트로 바꾸면 아 내 돈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이긴 한데 내 돈 527 아씨 스포츠 하드밖에 없다. 스포츠 하드를 구매합니다. 이러다가 또 미디엄 산다? 500... 잠깐만 아 제가 뭘 잘못 생각했군요. 580까지지? 580 아 580까지구나 멍충 야 그러면 이렇게 나와도 되지 레이싱 하드 껴도 아이씨 바보였어. 우리 블러잔씨 뭐라고 하나 볼까요? 안녕? 뭐야 이거 안녕 블러잔이야 헝가리에서 왔어. 어 파트리크 블러잔이야 마세라티 머락. 어? 조르제토 주지아노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최근 DLC로 추가된 차량인데 겁나 푸시 밀어주네요. 저는 아시아의 뭐 일본 차이긴 하지만 아니 일본 차니까 아시아의 그 자존심을 걸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옛날 차이긴 하지만 또 이 당시 일본이 또 가득 뽕을 차이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차하고 18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런 건 다섯 바퀴 돌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페어레이디 Z432 저는 240X였나? 우후! 이게 바로 제가 후륜구동을 타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클래스에 자륜구동차가 아예 없을 줄은 몰랐네. 뭐 굳이 만들자면은 진짜 퍼포먼스 포인트 높은 쪽에서 끌고 올 수도 있긴 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귀찮으면 못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잠깐 이 마이크가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거래요. 뭐라는 거니? 어느 방향에서 말을 하든 똑같은 음량으로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만 똑같으면 어느 방향에서 녹화를 하든 같은 소리값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아래쪽에다가 놓고 있는데 왜냐면 컨트롤러를 아래쪽으로 잡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들어도 앞으로 들어도 거리만 똑같으면은 음량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지금 저는 느낄 수 없지만 영상 결과값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차가 파워가 약해서 그런 거기도 하고 소리가 작아서 엔진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TV 소리를 올려버리면 TV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헤드셋에다가 마이크 끼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또 공식 헤드셋에 이 마이크를 끼우면 최고일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면은 뭐가 또 호환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었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다섯 바퀴가 되니까 어떻게든 될 겁니다. 다섯 바퀴... 아우 허리 아파 씨. 왜냐면 마이크에다가 무의식적으로 입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아파. 그렇다고 헤드셋을 또 살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마이크 잘 되는 헤드셋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공식 이거 빨리 반품해버릴까? 반품해버리고 다른 거 살까? 레이싱 얘기를 좀 하죠. 운전석 숫자만 한번 해볼까? 잠깐만. 네. 아, 우회핸들이죠? 게임으로 그 우회핸들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행히 저는 아닙니다. 저는 게임으로는 우회핸들이든 좌핸들이든 상관없고 다만 그 직접 운전을 한다 하면 좀 문제가 심해지겠죠? 교통법규 같은 게 전부 다 정관되니까 뭐 인버전 된 것도 아니고 테넷처럼. 근데 뭐라더라?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면허증이 세계적으로 공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측 통행 나라에서 면허증을 따도 좌측 통행 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저는 정확한 거 모르는 거 막 말하는 데 도가 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게임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엔진 소리가 조금이나마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동 기어로 열심히 앞차를 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5초 차이 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초반에 19초 정도 차이 났던 거에 비교해 보면 아마 이번 판도 별 문제 없이 클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 판단입니다. 싹 여기를 제가 아마 서킷 익스피리언스를 못 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각 섹션은 깼는데 한 바퀴를 못 했던 것 같은. 그거를 클리어하면 돈을 꽤 많이 주는데 제가 돈이 맨날 궁해요 이 게임을 하면서. 그래도 죽어도 현질을 안 할 거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현질은 안 한다. 하루에 26분 투자로 75만원을 벌 수 있는데 와우! 이 게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만 카드에서 3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6분 달려갖고 75만 크레딧 받을 수 있으면 일당이 한 2만원 되는 거잖아요? 게임 돈으로 일당 받고 쳐받고 앉아 있어. 이거 일단 2등은 잡았습니다. 2등 페라리의 오일리는 잡았고 1등이 누구냐? 1등이 누굴 것 같냐? 어 쉣! 퍽!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개 죽었다 넌. 페라리는 다 죽어야 돼. 유럽 자동차 시장에 어그로꾼 총대장 페라리. 람보르기니 회사 사장이 페라리 사장한테 욕먹고 람보르기니 자동차 만들었다고 하죠? 뭐 그 외에도 되게 그 엔초 페라리라는 사람이 멋진 말을 많이 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포르쉐였나? 페라리였을걸요 아마? 아 브레이크 밟을 때 왜 흔들거리냐? 미치겠네. 네 이것이 마지막 바퀴고 이 게임에도 되돌리기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자그마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2랩 1분 30초 4바퀴 2바퀴 남았는데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실수하면 변사체가 된다. 오랏! 됐다. 사실 더 편하게 플레이하려면 TCS를 켜면 그만인데 또 꼴에 TCS 켜놓은 건 싫어. TCS를 켜면은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켜볼까? 이러면은 자동차가 나를 컨트롤 해버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 가운데 밑에서 약간 오른쪽에 미끄럼 표시가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실 텐데 그게 TCS가 작동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뜨면은 왠지 기분이 나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끄고 사는 편입니다. 예외적으로 포르자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는 TCS를 끌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TCS를 끄면 보상을 더 많이 주고 또 하나는 TCS를 끄는 게 훨씬 더 컨트롤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포르자 시리즈는 대대로 전자장치가 성능이 별로 안 좋았어요. ABS도 안 좋고 TCS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포르자 할 때만큼은 보조장치를 안 쓰는 편이고 다른 게임들은 열심히 쓰는 편인데 아 제발 1등 좀 하자. 어? 다섯 바퀴 마지막이었구나. 어쩔 수 없지. 너무 아까운데? 근데 다시 하기도 귀찮아요? 어차피 목적은 저거였으니까 3위 하는 거였으니까 요거 1등 클리어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다고 치고. 아 너무 방심했네. 이 카페로 돌아가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차량 페라리 오일리 삐비. 이걸 이제야 봤네. 그래서 카페로 돌아가서 히스토릭 스포츠카 마스터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4스타 티켓인데 뭐 별로 좋은 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46번 45번 깼고 44번 깼고 본편 엔딩이 아마 이거일 겁니다. 39번 그 뒤로 나온 거는 업데이트로 추가된 거고 엑스트라 메뉴도 나중에 추가된 건데 포르쉐 스파이더 이게 레전드카에 있는 차여갖고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트다움을 생각하고 만든 자동차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괜히 레이싱 게임이 아니라 자동차 게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자동차 그란 토리스모 5 리뷰 쓸 때 얘기했던 건데
이 게임은 레이싱 게임을 잘하냐 아니냐,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냐 아니냐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해야 이 게임을 좋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티켓 받은 것이니까 까볼게요. 또 만원 뜨면 진짜 죽여버린다. 아, 5천원 각인데? 아, 아니네? 자동차 주네? 근데 아마 있는 걸걸요? Z34 아니야? 보자 한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는 거만 욕, 있는 거만 욕해요. 선물을 받고도 욕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선물을 주고도 욕 듣는 거죠? 카테고리, 아이씨, 카테고리가 아니구나. 제조사, 니산. 그리고 R34 여기 있네요. 두 개 있죠? 이거 이제 팔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그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새 차네? 이거 팔아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 저는 밀린 숙제는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만약에 그란트리스모 영상을 찍는다면 다른 방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몇 번을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